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은 사실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소송을 하려면 근데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맞아요. 쓸데없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급 명령 신청은 그냥 금방입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이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걸로 경매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까 아, 네.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근데 원래는 사실 그 지급 명령 신청이 네. 사실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반 네, 오늘은 청약보다 쉬운 아파트 경매책의 저자 김진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는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구 변호사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경매 관련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진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재테크 공부 모임 경제살롱이라는 이제 커뮤니티이자 뭐 강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VLT 부동산 연구소라고 해서요. 이제 감정평가사, 세무사, 변호사들 이런 전문직들과 함께 부동산을 좀 공부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리는 네, 이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살롱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신 거예요? 아, 네. 경제살롱은 이제 운영한 지 3년째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진짜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수천 명? 만 명 되나요? 만 명? 아, 지금까지 이제 네. 거쳐가신 분들은 네. 그 정도 인원은 될 것 같아요. 한 만 명 정도? 네, 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네. 그럼 그 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과 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예. 느끼신 게 있다면 뭘 느끼셨어요? 사실은 네. 제가 이제 3년 정도 짧다면 짧은데 3년간 사실은 경제나 이전 재테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시작했을 때인 2020년, 19년 이때는 코로나 이후로 막 엄청 불장이기도 하고 전 국민이 다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막 주식 투자 어떻게 해요? 뭐 이거부터 해가지고 얼른 내 집 마련해서 저도 뭔가 부자 되고 싶다. 네, 네. 주식 또 막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같이 한번 뭔가 근로소득 외에 이제 자산소득 불려보자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되게 신중해지셨거든요. 내 집 마련 하고 싶긴 하지만 네. 부동산 하락장이니까 더 조심해지시고 또 주식도 손해본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이제 사람들도 보고 네. 또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그 모임의 리더시기도 하잖아요. 예. 또 이제 부동산 책을 내신 전문가시니까 요즘 사람들이 좀 많이 물어보는 거 모임 때 예. 어떤 거 많이 물어보시나요? 사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지금 집 사도 되나요? 아, 네. 이런 네. 네. 원래는 사실 한 1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네. 그냥 부동산 무조건 사는 거예요. 네, 무조건. 언제 사도 지금이 제일 싸다. 네, 그쵸. 그랬던 네. 때가 있었죠. 네. 그런 게 너무 당연시 됐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빠진 상태라가지고, 네. 오히려 집을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이 오셔서, 이 정도면 바닥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걸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변호사시잖아요 지금. 예예. 근데 변호사신데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내신 분들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사람들 보시기에 왜 변호사가 왜 경매에 관심을 갖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좀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우선은 경매에 제일 먼저 사실 관심 갖게 된 계기는 당연히 저희는 투자 모임이기 때문에 네. 경매만큼 좋은 투자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네. 시세보다는 무조건 싸게 나온다고 일단 생각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모임을 운영하다 보니까 요즘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네. 뭐 큰 사기를 당했다 이런 것보다도 전세금을 돌려주질 않는데요. 네.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안 돌려준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거 안 돌려받으면 그냥 경매거든요. 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사람들이 경매로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못 돌려받으시면 경매 신청하시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히려 이제 경매 매물이 늘어난다는 걸 피부로 제가 접할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아니나 다를까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전세 사기 엄청난 빌라왕 사건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금 못 돌려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경매 시장이 공급이 늘어나서 네. 경매에서 기회가 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경매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제 말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예. 내가 만약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예. 저 이제 이사 갈래요. 집주인한테 돈 빼주세요 했더니 집주인 돈이 없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네.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요? 네. 그거를 아니 당신은 돈을 갚을 사람인데 제일 흔히 좀 착각을 하시는 게 임차인이 자꾸 을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임차인 중에서 특히 전세 보증금을 주신 분들은 갑인 겁니다. 돈을 최소 2억 3억을 빌려준 갑인 건데 네. 왜 빌려받은 사람한테 돈을 달라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단 마인드부터 네.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못 받는다 이런 생각 하셔야 되고 쉽게 말하면 내용증명이라는 제도 전화로 문자로 해봐야 막 잘 안 받고 네. 아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냐 새로운 임차인 못 구했는데 어떻게 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럼 그냥 편하게 그 내용증명 양식 되게 쉽거든요. 전세금을 전 못 받고 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 안 주시고 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전세금 그냥 돌려달라는 내용의 양식을 그냥 써서 그냥 우체국 확정일자 받아서 그냥 내용증명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집주인이 이제 아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네. 문서로 받으면 좀 효과적이거든요. 문서에 그리고 그 내용 쓰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못 받으시면은 소송을 제기할 거고 소송을 통해서 경매 신청하실 거, 할 겁니다. 이 내용을 쓰면은 아차 싶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 연락이 다시 옵니다. 제가 드려야 되는군요 하면서 이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너무 하락해서 못 돌려준다 하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네. 팔면 되지. 내용 증명 보냈더니 집주인이 바로 팔아서 바로 전세금을 빼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돌려받은 경우는 정말 제가 봐서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 예. 만약에 계속 그렇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예. 집주인이 묵묵부답이거나 네. 뭐 돈을 계속 안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절차가 단계별로 있는데요. 내용증명이 사실은 제일 초기 단계예요. 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말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법적인 절차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네. 아주 간단한 양식이 있어요. 네. 근데 요거부터는 사실 조금 엄격한 양식을 지키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식을 지켜서 이제 내가 몇 월 며칠부터 이제 언제까지 이 임대차 계약 기간 같은 거 명시하고 임대차 계약서 같은 내용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 얼마 네. 또 이자 얼마 이런 거를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를 하고 그러면 그 법적인 문서가 상대방의 이제 임대인에게 도달하는 순간 그때로부터 이제 2주 내에 상대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네. 그러면 제가 어떤 확정 판결과 똑같은 이제 효력을 받게 돼요. 아 그래요? 네. 그 엄격한 양식에 맞춰서 써서 네. 보냈는데 네. 아무런 답이 없다면 네. 이걸 인정한 걸로 보고 그쵸. 그냥 확정이다 이렇게 된 네. 거예요? 확정이 돼서 그냥 흔히 판결문이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돈을 돌려받으려면은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소송을 하려면 근데 저 같은 변호사들한테 맞아요. 쓸데없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지급명령 신청은 그냥 금방입니다. 그래서 2주 내에 이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걸로 경매 신청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효과적이죠. 근데 원래는 사실 그 지급명령 신청이 네. 사실 제가 많이 추천드리진 않아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만약에 돈을 안 갚는데 제가 지급명령 신청해봐야 네. 이의 신청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의 신청하는 순간 바로 그냥 재판 일반 소송을 가는 거예요. 소송 가면 그때부터 이제 변호사 무조건 쓰셔야 되고 뭐 엄청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전세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는 네.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죠, 없죠. 이거 뭐 뻔하잖아요. 임대인도 나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돌려주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다툼이나 분쟁이 사실 없으니까 이 신청을 할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임대차 보증금 줘야 되는 건 본인도 인정할 테니까 네. 지금 명령이 확정 판결이 된다 이런 거 굳이 안 알려드리고 그냥 이거 받으셔서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쨌든 2주만 지나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서 네. 하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이의 신청까지 한다. 이의 신청은 네. 그분한테 일도 아니거든요. 소송에 다퉈보자 하는 순간 바로 소송이에요. 그럼 이제 정말 좀 문제가 생기긴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 이의 신청을 예. 진짜 누가 봐도 얼토당토 한 걸로 하지도 않은 걸로 그냥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써서 보내기만 하면은 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일단 들어오면은 일단 재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급명령 신청도 사실은 되게 간단한 한 장짜리예요. 그래서 네가 이 돈 나한테 갚을 의무가 있으니까 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뭔 소리야? 아닌데 하는 순간 바로 그냥 제가 신청한 건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야 돼가지고 여기서는 전세금 문제 관련해서는 네. 완전 악질적인 사람 아니면은 이 신청까지 할까 과연 뭐 이런 좀 그게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럼 만약에 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이거잖아요. 이게 돈을 이제 못 돌려받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떼이는 거죠. 네네네. 이런 거는 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영상을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네. 지금 명령 신청에
은행에 돈 안 주면은 경매로 넘겨서 네. 돈을 팔아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인 건데 그쵸. 요즘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야 내가 돈을 못 돌려봤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경매 넘어가도 네, 그럼 맞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건 사실 방법이 없는데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냥 그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거고 이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서 예를 들면 지금도 당장 뭐 이쪽 동네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거 가보면은 매매가가 3억인데 전세가 2억 7천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은 안 가지고 그냥 투자를 하시고 전세를 들어가 사시는 게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과 1년 2년 전만 해도 심지어 이제 매매가가 3억인데 네. 전세금이 3억이 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왜냐면은 오르게 뻔히 보이니까 그쵸, 그쵸. 이거 4억짜리에 이러면은 네. 믿고 그냥 3억 냈거든요 그쵸. 근데 한마디로 어쨌든 근데 매매가가 3억이고 내 전세금 2억 7천이었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2억 5천을 빠졌다 그러면 내 전세금을 그리고 안 돌려준다 이 사람이 그럼 경매 넘겨봤자 매매가가 2억 5천인데 네. 뭐 많이 받아봐야 2억 3천 4천일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 난 2억 7천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경매나 뭐 이런 제 법적인 절차 통해서 절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영원히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또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면 더 이제 못 받는 거고. 그렇죠. 선순위 권리자 있으면은 그냥 아예 못 받고 이제 네. 뭐 아예 반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그럼 이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권해 드리는 게 네.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어라. 그래서 보증보험 들으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증보험만 들으면은 네. 경매 신청할 것도 없고 네. 저 같은 변호사 만날 것도 없고 임대인이 안 주면은 오케이 하고 네. 안 준다는 사실만 증명해서 이제 뭐 허그라든지 네. 이런 데 요청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일단은 보증보험을 들려면은 수수료를 네. 또 매달 네, 내가 내야 되고 그쵸. 애초에 가입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은 뭐 3억인 너무 붙어 있는 것들 전세금이 네. 너무 높으면 또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것들 네, 그쵸. 진짜 문제가 되는 이런 거네요.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했으나 기준이 안 맞아서 가입을 못한 사람들이 네.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보험제도도 사실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장려를 하고 가입하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거 모르기도 하고 또 돈 아까워서 그쵸, 돈 아까워서 안 하고 어차피 설마 전세가보다 매매가 떨어지겠어? 그쵸,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었죠, 사실.